찾기예요. 엄청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 끄고 나서 자고 너무 졸려가지고 계속 잤거든요. 해물 김단. 이거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안방 그릴? 뭔가 사고 싶긴 한데 그 세척 같은 게 너무 귀찮아 보이더라고. 그냥 귀찮은 게 너무 귀찮아 보이더라고. 원래 저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생긴 것들은 저 틈새 낀 사이사이에 낀 기름때 뭐 이런 거 제거하기 진짜 귀찮거든.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오고 그 기름이 안 튀면 다 어디로 가겠어?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야. 할 때 귀찮으냐 하고 나서 귀찮으냐. 야, 녹아 좀. 풀려 좀. 동그랑땡에다가 해물 경단에 돼지기름을 발라줘. 돼지기름으로 구운 해물 경단이 되는 거지. 이야, 부산 살던 정태주의 출세했네. 출세했다, 아이가. 아, 근데 부산 살던 정태주의요. 뭔 상관인지, 내가 출세한 거, 부산 살던 거, 뭔 상관이야. 부산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800만 부산인들의, 800만 안 되지만, 이렇게 다 섞은 다음에 부르치기. 오우 예.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마 무바라. 해물 경단. 깨끗한 새 집에서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 먹고 있잖아. 김치하고 김치 먹으면 다 건강한 거다. 그리고 발효과학으로 만들어진 발효보리차. 건강한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쫄삼님 담배 건강 때문에 끊으신 거 맞나요? 아니요? 담배 피면 그 목 썩는 느낌 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춥잖아. 추운데 어떻게 나가서 담배를 펴? 씨발, 아니 이거 담배 피는다고 했잖아! 아니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라며. 조금만 길게 봤어도 있잖아. 오른다. 와, 얘네들 진짜 미쳤나봐. 비케 오르니까 노잼이래. 나 거기 나가. 그 코인판이든 주식판이든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 가지고 이만큼 조금 번 사람들이 전문가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난 벌었으니까 이거 아는 거 맞다 이러면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사람들. 자기한테 뭔가 인사이트 같은 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똘삼님 염색하니 젊어 보이네요. 염색 안 했어요. 이 조명이 누런색이라 가지고 갈색처럼 보이는데 원래 제가 갈색 머리예요. 머리가 갈색 머리라 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나는 그냥 등겨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선도부 선생님이 염색 대가리 일로 와 하면서 바로 머리채 바로 잡았더고. 염색 대가리 일로 와. 원래부터 갈색이라고요.
근데 그 요즘은 보니까 학생들 염색하고 다닌다는데? 요새도 학교에서 염색하고 빤따 맞고 그러나요? 우리 때는 그 저기 막 6mm 뭐 이런 법칙이 있었거든요. 그거대로 안 자르면 그 선도부실로 끌려가가지고 빡대가 그 해야치 되고 그랬는데 고속도로. 고마워요 똘사명. 영국! 그리고 저는 그 등굣길에 보면 아예 빨간 머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햇빛 받으면 제가 약간 머리 색소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흰 머리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햇빛 받으면 머리가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아우 잘 먹었다. 근데 학교 때 뭔가 이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일제의 잔재였어. 뭔가 일본 너무 새끼들.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